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럽과 아시아의 열강이 현대식 무기로 무장하고 벌인 첫 번째 전면전, 러일전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시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러일전쟁을 보다 다양한 각도로 이해하기 위하여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의 대외 침략전쟁의 사상적 근거를 제공한 후쿠자와 유키치와 요시다 쇼인이라는 인물을 먼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쿠자와 유키치는 일본 개화기 사상가로 1885년 자신이 운영하는 시사신보에 타라 입구론을 발표하였습니다. 타라 입구란 아시아를 벗어나 서양으로 들어간다는 말로 주변국이라는 이유로 중국과 한국을 예의로서 대하지 말고 유럽 국가들이 대하는 것처럼 대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론은 향후 일본 대외 침략의 사상적 바탕이 됩니다. 참고로 1884년 조선에서 발생한 갑신정변의 주역들은 대부분 이 후쿠자와 유키치의 영향을 받은 혁명가들입니다. 다음으로 요시다 쇼인은 정한론의 시조라 볼 수 있는 우익 사상가입니다. 그는 조선을 정벌해야 한다는 정한론을 포함하여 만주와 중국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죠. 요시다 쇼인의 사상이 이토 히로부미, 기시노부스케를 거쳐 현재 일본의 총리에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아베 신조의 외할아버지가 2차 대전의 A급 전범 용의자 기시노부스케입니다. 1894년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시모노세키 조약에 따라 요동반도를 차지하자 러시아, 독일, 프랑스는 일본에게 요동반도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당시 일본은 이 세 나라를 당해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요동반도에서 철수하고 훗날을 도모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러일전쟁의 씨앗이 뱉으리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청나라는 청일전쟁에서 패한 후에 반제국주의 운동인 의화단 운동이 발생하였고 이를 진압하려 한 정부군 마저 격파되며 1900년 6월에는 의화단이 베이징까지 입성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곧 들어온 일본,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의 연합군의 베이징이 점령당하였고 1901년에 외국 군대의 베이징 주둔을 허용하는 굴욕적인 신축 조약이 체결되면서 의화단 운동은 마무리됩니다. 당시 열강들 가운데 최단 시간에 중국의 대군을 파견할 수 있는 국가는 일본과 러시아뿐이었는데 특히 일본은 한 달 남짓한 기간에 무려 22,000여 명의 병사를 파견하였죠. 이때부터 일본이 아시아 국가로서는 유일하게 제국주의 열강의 대열에 합류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축 조약에 따라 배상 조건이 마무리되었음에도 동북 삼성에 주둔하던 러시아가 철수를 하지 않고 남진 정책을 시작하자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는 이때까지 조선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인 공이 허사가 될 것을 우려하여 러시아의 니콜라이 2세를 방문하고 외교장관, 재무장관 등과 회담을 하며 조선에 대한 양보를 요구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토 히로부미는 러시아와 협상하면서 동시에 영국의 일본 대사에게도 협상을 지시하였는데 영국 역시 러시아가 남진하는 것을 막아야 했지만 이미 너무 많은 병력이 전 세계에 걸쳐 포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북아에서는 일본을 이용하여 러시아의 남진을 막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1902년에 일본이 러시아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면 영국이 지원하기로 하는 제1차 영일동맹이 체결되었습니다. 영일동맹이 체결되자 일본은 이를 이용하여 러시아를 압박하며 1903년 조선에 대한 일본의 입권과 중국 동북부에 대한 러시아의 입권을 서로 인정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이를 거부하였고 일본은 협상 중단을 선언하며 러시아와 단교하였습니다. 이제 전쟁을 위한 테이블은 완벽히 차려졌습니다. 1904년 2월 8일 도조 헤이하치로가 이끄는 일본군이 리순에 있는 러시아 함대를 공격하고 리순을 봉쇄하며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본군은 인천으로 상륙하여 4월 압록강 전투에서 러시아에 승리한 후 중국에서 전투를 이어갑니다. 양국은 100만 이상의 병력을 동원하며 1904년 8월에는 랴오양, 10월에는 사하, 1905년 3월에는 선양에서 대규모 전투를 벌였는데 모두 일본이 승리하였습니다. 해상에서의 전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04년 8월 러시아의 군함이 리순에서 포위를 뚫고 도망치던 중 황해에서 일본 함대를 만나 침몰하였습니다. 이로써 일본군이 제해권을 갖게 되었고 1905년 1월에는 리순에 러시아군이 투항하여 리순의 러시아 조개지가 완전히 일본군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1905년 5월 러시아의 발틱 함대가 7개월에 걸친 항해 끝에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하던 중 대한해협에서 매복해 있던 일본 함대의 습격을 받아
전멸하였죠. 7월이 되면 일본이 쿠릴열도 전체를 점령하게 되고 전세는 일본으로 기울게 되었습니다. 메이지 유신에 성공하여 열강의 대열에 진입했다고는 하지만 일본이 어떻게 이처럼 빨리 거인 러시아에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일본의 군비 증강 10개년 계획, 러시아의 자만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러일 전쟁을 뒤에서 조종한 제이콥 시프라는 인물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콥 시프는 미국의 투자금융기관 쿤 로엡사의 최고 경영자로서 당시 엄청난 재력으로 미국 사회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던 아슈케나지 계열 유대인입니다. 그는 전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영국에 파견된 일본은행 부총재 다카하시와 만찬장에서 만나 전쟁의 진행 상황과 전비 마련의 필요성 등을 전해 듣고 총 5차례에 걸쳐 전체 전비의 약 40% 정도인 2억 달러의 융자를 통하여 일본 정부를 강력하게 지원하였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서 일본의 국고가 바닥나면 평화협상을 제의할 것이라는 러시아의 기대는 물거품이 되었고 일본의 승리와 러시아 붕괴의 계기를 마련하였죠. 훗날 시프가 다카시에게 밝힌 바에 따르면 그가 일본을 지원한 이유는 1881년과 1903년에 러시아에서 있었던 대규모 반유대주의 포그롬에 대한 보복이었다고 합니다. 포그롬은 러시아의 유대인 학살을 의미하는 용어로 러시아판 홀로코스트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이콥 시프는 향후 러시아 혁명에서도 레닌과 트로츠키를 지원하여 혁명을 성공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1905년 9월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의 중재로 미국의 포츠머스에서 만난 일본의 외무대신 고무라 주타로와 러시아의 재무장관 세르게이 위테는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조약을 통하여 러시아는 일본에게 조선에서의 우월권을 인정하였고 아울러 요동반도 조차권과 창춘에서 리순에 이르는 철도와 이와 관련된 모든 특권을 일본에게 넘겼습니다. 사할린 섬의 일부도 일본에게 넘겼죠. 결과적으로 러일 전쟁을 통하여 일본은 중국 침략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였고 러시아를 밀어내고 조선에서의 우위도 확실히 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은 포츠머스 조약 체결 후 베이징의 청 정부를 찾아가 러시아로부터 얻은 권익을 인정하도록 강압적으로 요구하였는데 러일 전쟁은 타국의 영토를 마치 자국의 영토인 듯 전투를 벌이고 그 대가로 타국의 영토를 할양받은 역사적으로도 드문 전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러일 전쟁은 전쟁 중 체결한 가스라테프트 밀약과 제2차 영일동맹을 통하여 일본이 서양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계기가 된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러일 전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